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전설과도 같은 걸그룹 소녀시대 한동안 지구가 멸망할 때 지키고 싶은 가수 중에 당당하게 1위를 하였습니다. 인기가 많으니 돈도 많이 벌었겠죠. 그런데 소녀시대가 얼마나 먹을 것 같습니까? 소녀시대의 식단이 공개된 적이 있습니다. 아침에 토스트 한 장, 저지방 우유, 점심에 고구마 하나, 저녁에 딸기 8개, 방울토마토 5개가 전부입니다. 그렇게 흔들어대는데 먹는 게 이렇게 부실하니 지방을 다 태워서 그게 날씬해진 것이겠죠. 돈이 많다고 많이 먹는 것은 아닌가 봅니다. 주기도문의 네 번째 간구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여기 일용할이라는 단어에 주의를 기울입시다.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하루 벌어 하루 먹는 가난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당시 그의 말씀을 듣는 백성들 가운데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많았습니다. 포도원이나 밭에 나가서 혹은 건설 현장에 나가서 일을 해야 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인력시장에 서 있다가 다행히 일이 걸리면 하루 품삯을 받고 일이 없으면 굶어야 하는 가난뱅이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용할 양식을 위하여 기도하라고요.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께서 미래를 책임지실 테니 조바심 내지 말고 안심하라는 뜻입니다. 하루 종일 시달리고 고생해도 하루 때거리밖에 마련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도록 하시오. 오늘 충분히 고생하셨소. 내일 문제는 내일 해결해 주실 테니 아버지를 믿고 편안히 잠자리에 드시오. 어찌 보면 공허한 말씀인 것 같으나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진정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둘째, 이 말씀은 부유한 사람들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불안하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아니 어쩌면 지킬 것이 많기 때문에 더 불안해할지 모릅니다. 아직 오지 않은 미래 염려 때문에 건강을 상하고 주위에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것처럼 느껴져서 사람을 멀리합니다. 헛된 것을 줬다가 하나님 주신 사명도 잊어버립니다. 미련한 사람들이지요. 이미 쌓아놓은 것이 많은데도 미래에 대한 불안 때문에 재물과 권력에 집착하다가 사람들을 잃고 마침내 자기 영혼까지 잃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해서 아무 대책도 없이 살라는 말이 아니지요. 미래를 위해 저축하고 어려운 일을 대비해서 보험을 들고 노후를 위하여 연금 붓는 것은 격려해야 할 일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하여 교육하고 미래 국가 경제를 위하여 새로운 산업을 찾아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신재생 에너지를 개발하는 것은 책임 있는 지도자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은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무책임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모두 지혜롭게 미래를 대비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은 후 자식들이 재산 때문에 싸울까 봐 미리 유산을 정리했습니다. 요셉은 다가오는 흉년, 7년을 위하여 곡식을 모으고 창고를 지었습니다. 모세는 가나안 정복을 위하여 여호수아 장군을 임명하였고 다윗은 솔로몬이 성전을 짓도록 하기 위하여 많은 재물을 비축하였습니다.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고 오늘 필요한 양식을 구하라 하는 말씀은 자기가 마련한 것에 의존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인간이 어찌할 수 없습니다. 보험 드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보험이 사고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기뉴한 일을 위하여 저축해두는 것은 좋지만 병이 찾아오는 것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가족들을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은행에 쌓아놓았는데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노후를 위하여 연금을 많이 들어도 죽음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면 설 수 없어요.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우리 가정과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그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도 지키는 분입니다. 그가 지키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은 흐트러지고 지성은 마비될 것입니다. 염려를 그
그에게 맡기고 그 안에서 오늘 밤 쉼을 얻으십시다. 주님,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욕심내지 않겠습니다. 부유하다고 마음을 높이지 않고 가난해져도 비굴하지 않겠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우리의 재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모든 것을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눠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